저하고는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아이고야. 6개월 안인가 뭐못 판다면서 또 해요. 예. 혹시 팔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해가지고.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아니, 저희, 뭐좀 물어보려고, 네. 제가 단발을 구입했잖아요. 네. 저하고는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, 아이고야. 6개월 안인가 뭐못 판다면서 또 해요. 예. 혹시 팔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해가지고. 지금 며칠 하셨죠? 지금 뭐한두달 정도 했나? 그렇죠. 두달 했는데 좀안 맞아요. 네, 좀 그래. 그때 그 생각보다. 스타리아 예. 새차 아니었어요? 예, 스타리아 신차로 지금 두달 됐네요. 좋은 방법.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사라졌고 한 가지 사라진 거는 만 60세 이상 그건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예. 하나는 병원 진단서 6개월 이상. 그 이상 뭐 끊을 수 있는 게뭐 있나? 그러니까요. 그것도 어렵고 뭐 평소에 뭐 병원 다니시던데 있으면 간혹 가다 끊어오시긴 하던데 그런 것도 좀 사실 쉽지가 않죠. 6개월 동안 운송업을 할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딱 진단을 해줘야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. 뭐 그런 내용들 기재가 돼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돼요. 운송업 하는데 이게 필요한데 내가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이거 운전을 할수 없는데. 좀 다니던 데가 있는데 거기서 좀 상담 좀 받아봐야 되겠구나. 네네. 콜 받아서 하시는 게 어려우세요? 모르는 동들이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이게. 요즘에 신주소로 떠서 그런가요? 아니면 아니 그냥 동으로만 이렇게 동으로 뜨는데 내비 찍으면 다 가는 거 아니에요? 내비 찍어서 가잖아요, 보통은. 무슨 동인지 어딘지 모르는데 찾으려면은 그 네이버나 뭐 네. 이렇게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찾아서 할 동안에 그게 남아 있냐고. 다 가버리고 나중에는 똥꼴만 남아 있는. 빨리 그 스피디하게 이게 받기가 애매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찾고 저거 찾고 뭐 이게 하다 보면은 뭐몇달 아니라 뭐 1년 가까이 해야 아 이게 이제 어디가 어딘지 뭐 그렇죠. 대충 알 예, 그렇게 그러게 되겠다. 어느 정도 손발이 맞겠죠. 그런 것도 있고 또이 단가가 너무 적더라고. 아, 이게 삼벤 이스타리아가 좀 그래요. 다마스나 라보나 요런 콜이니까 작은 소형들. 그렇죠. 그 다마스 콜로 거의 잡는데 하루 종일 봉삼하고 오는 것 같더라고. 좀 해보니까 혹시 좋은 방법이 있나 이렇게 좀 여쭤보려고. 그거 한 병원에 한번 문의해보시고 연락 한번 주세요. 네,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